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오랜만에 찍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서진 시스템을 왜 보유하고 앞으로 얼마나 주가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정확한 정답을 드리겠다. 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한번 오늘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않고 주가를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것도 크게 수익 나지 않고 요만큼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더 돌파가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한번 팔고, 그죠? 그 다음에 큰 수익을 위해서 50%는 가지고 있다가 더 크게 팔 수도 있는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서진 시스템. 뭐죠, 여러분들? 네. 서진 시스템은, 맞아요. ESS. 요즘에 굉장히 핫했어요. 그죠? 이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라고 하면 되세요. 자, ESS.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에너지가 남아요, 사용하다가. 그죠? 남는 거를 다시 저장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버리는 전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전력이 남는 시간에 남은 전력을 저장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공급할 때가 오면 다시 사용도 하고. 결국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충전기가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충전기가 핸드폰 충전기가 예를 들어서 1000짜리가 있고요. 그죠? 2000짜리가 있고요. 뭐 5000짜리 있고 많이 있죠. 휴대폰 배터리 용량 단위는 뭐죠, 여러분들? 네, 밀리암페어시죠. 밀리암페어시. 이렇게 표기를 하시죠. 왜 이렇게 안 나오시죠? 네. 다시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예 밀리엄 페이스 밀리엄 페어시 이렇게 단위를 표시하거든요. 자, 휴대폰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1000 밀리엄 페어시다 아니면 2000 밀리엄 페이스다 그리고 아니면 5000 밀리엄 페어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 어떤 게 용량이 크고 어떤 게더 많이 충전할 수가 있죠. 네, 5000만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소형이면서, 그죠? 가지고 다니기 때 편하실 때 용량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시죠. 예,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ESS. 자, 결국은 배터리인데 거대한 배터리 안에 모든 전기가 새는 것, 사용하다 남는 것까지 다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태양광이나 뭐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등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그죠? 이런 태양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발전은 당연히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죠? 이런 전력으로 이를 보완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과 동반 성장세를 같이 가고 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신 게 뭐죠?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서진 시스템과 같은 ESS입니다. 관련주의죠. 그죠? 자, ESS 매출 원가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튬 배터리 가격을 보시면 성장세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ESS 배터리 관련주 중에 바로 이 서진 시스템이 국내 대표적인 수혜 업체이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서진 시스템은 배터리를 제외한 ESS가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을 네, 생산해주는 회사입니다. ESS뿐만이 아니라 모든 핵심 부품, 배터리를 만드는 부품을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실적을 한번 그럼 보실 필요가 있죠. 앞으로 그럼 서진 시스템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1번 실적이 좋아야겠죠. 앞으로 중장기 아니면 스윙으로 보시려면. 그죠? 가치에 사야겠지. 가치에 사야죠. 왜냐하면 테마나 이슈에 사시면 크게 먹을 수는 있지만 위험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실적을 보셔야 되고요. 2번. 네, 차트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많이 테마에 움직였던 주식 주가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대한전선 전 전력주죠. 네. 그리고 원전주.
자, 그죠? 그리고 또 뭐 예전에 핫했던 것들은 지금은 AI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자, 어쨌거나 주식은 다 엮여 있다. 그죠? AI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전기 먹는 하마. 그럼 전력주가 달리겠죠. 자, AI 인공지능과 또 관련되어 있는 거 무슨 주? 네, 원전주. 그죠? 자, 원전주가 또 관련되는 게 뭡니까? 전력주.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AIG가 인공지능에 모든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크게 보면 AIG는 또 디스플레이와 맞물려져 있다. 왜 디스플레이와 맞물려져 있죠? 인공지능이니까 나중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야겠죠.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게 주식은 어차피 다 맞물려서 엮여 있다. 자, 그럼 서진 시스템을 보실 때, 그죠? 앞으로 이런 모든 관련주를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이죠. 2024년 예상 매출액은 정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보실 때 영업이익이죠. 얼마나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남았나. 그리고 자, 중요한 것도 재무제표에서 뭘 보죠? 자, 당기순이익을 많이 보죠. 단기 재무제표죠. BS는. 자, 특히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도 같이 매출도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도 같이 동반 상승 중으로 보입니다. 자, 2024년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자, 총 매출액이죠. 총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나. 72.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무려 116.7% 증가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당기순이익 179%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업의 가치로 보나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 서진 시스템 앞으로 눈여겨 보셔야 된다. 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다.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ESS. 자, ESS 장비 부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안에 핵심인 서진 시스템을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월 27일이었죠. 엄청나게 매수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그래요. 체크를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죠. 엄청난 매수자가 대량으로 연일 들어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36,250원을 터치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36,250원 터치할 때 이 매수세 뭡니까? 네, 세력입니다. 자, 세력 중에 특히 누가 집중으로 매수했습니까? 외국인,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자, 서진 시스템이죠? 네, 매매 동향을 보니까 5월 27일 날부터 급등했는데 이때 누가 계속 샀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집중적으로. 외국인, 그죠? 현재 보유 수량이 1945만 주. 아, 죄송해요. 195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죠. 자, 외국인들 사고 팔고 할 때 개인과 외국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죠? 자, 외국인들은 지금 밑으로 쭉 내려보면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패턴이란 게 있어요. 사면 또 사고. 자, 사고 또 사고 조금 팔고. 이런 식의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서진 시스템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이만큼 36,250원만큼 올랐는데 그럼 앞으로 이거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건가? 자, 한번 제가 그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와있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25,000원 선에서 이 선까지 28,000원 사이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추가적으로 내려갈, 만약에 내려간다면 여기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길이 25,000원이다. 왜? 이들이 대량으로 매수해서 진입했던 날짜가 언제? 이날. 이날 들고 있는 가격대가 얼마? 25,000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자, 지지선이 얼마다? 25,000원까지는 열어두셔라. 자, 그리고 어디를 터치할 것인가? 36,000 전고가, 최고가를 터치할 것이다. 자, 여기가 돌파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ESS 배터리 관련주, 서진 시스템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2번, 차트 분석으로 해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눌림지고 있고 거래량, 매도는 없다. 누가 지고 있다? 세력, 외국인이 지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외국인인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 충분한 수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통신장비 사업 부문은 30% 정도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통신장비는. 자,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ESS. ESS 장비 사업은 무려 2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220%. 제가 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요. 오른손, 엄지 말고 여기 검지. 여기를 다쳐서 펜으로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요. 정말 제가 악필은 아닌데, 죄송해요. 좀, 왼쪽 손가락이 하필 아프니까 연필을 꼭 집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불편하시더라도 음성으로 들으세요. ESS 장비, 이 사업 부문이 지금 전년 대비 220%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일상생활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서진 시스템은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캠핑 많이 가시죠? 예. 또 주말에 캠핑들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말에 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일기 예보 보시고 가시고요. 자, 어떤 거냐면, 일상생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바베큐 그릴, 생활 가전용품, 그리고 중공업 부품, PCB 부품,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다양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또 생산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다? ES 서진 시스템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서진 시스템 매출 비중 한번 볼까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매출의 비중이 맞습니다. ESS 장비 사업 부문이 무려 62% 가까이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손가락 아파라. 네, 10.25%.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하고 있어요. 부품. 자, 이게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것도 매출의 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도 굉장히 늘었지만 단기 순익과 이익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회사. 이 회사를 당연히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위치다. 제가 볼 때는 100% 내일 급등 나옵니다.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뭘 분석한 걸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추세를 보실게요. 자, 추세.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쭉 그으면, 그죠?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런 식인데, 자, 요 밑에 선을 그어볼게요. 네. 60일선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더니 다시 20일선에서 내려갔다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 이 자리를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선으로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무슨 추세? 상승의 추세.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을 터치를 한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적이 많습니다. 여기도 터치하고서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자, 연일 빠지다가 조금씩 급등 나오는가 싶은데, 제 생각엔 내일은 분명히 이 선을 이탈해서 저항을 돌파하고, 여기 저항을 돌파하고, 내일 급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서신 시스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는 수준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자, 어디죠? 저항대는 어디죠? 여기 1차 저항대. 36,000 최고가를 터치하고 내려왔던 저항대,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지지는 어디죠? 네,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25,000원. 여기 안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눌림 줬다, 개미를 눌려가면서, 자, 계속해서 매집을 해갈 겁니다. 자, 왜? 서진 시스템은 충분한 가치주이면서 앞으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상승의 재료가 있다. ESS 장비 부분을 유심히 보셔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세가 다 들어온 날, 맞습니다. 다 외국인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세력을 누리감이 되지 말아라. 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식은 예측도 하셔야 되죠. 제가 예측을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측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렇죠,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근데 영상을 찍으면 보통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가는 게 아니라 아마 영상 찍으면 보통 3시간, 5시간 있다가 영상이 올라가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영상 보고는. 자, 종목은 제가 이걸 유심히 보셔라. 앞으로 제가 서진 시스템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상승의 모멘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열차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정확히 재룡전기, 세명전기, 폴라리스 AI 이거 보셔라 라고 했는데 세명전기 요즘에 급등하고 있죠? 자, 이런 정보를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남겨내실 건 뭐다? 네. 문자를 남겨주셔야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입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을 계속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자,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자, 단기 종목 이 안에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약간 빨리빨리를 좋아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장이 오거나 눌림이 오고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개미들의 무덤을 만드는 이 긴 기간, 조정 기간에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어요. 왜? 비중은 많이 실었고 수익은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단기 종목을 간간히 수익을 챙겨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다. 자, 그래서 단기 종목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번호입니다. 010-5073-7491번 010-5073-7491번 자, 번호인데요. 자, 여러분께 단타를 드리겠습니다. 10% 단타. 단타라고 해서 1% 2%가 어디 단타입니까? 자, 1, 2% 짤짜리 수익 말고 여러분들. 자, 10% 단타를 드리고 있다. 지난번에 드렸던 단타 보성파워텍 송정만 관련주를 17% 먹고 나왔고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요. 자, 이오플로에도 1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010-5073-7491로 10% 단타 주시면 1번 무료 텔레그램방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단기 종목 무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에 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실행하지 않고 관망하시고 보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수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믿으시고 믿은 곳 수익입니다. 010-5073-7491번으로 10%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쨌든 제 서진 시스템 가지시고 계신 주주님들도 아니면 신규로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타점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내일 급등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장도 마감했고 저녁 늦었네요. 근데 뭐 저녁에도 많이 덥죠? 아, 제가 손가락을 좀 다쳐서 글씨가 정말 엉망인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보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게 주말에 가족들과 주말에 혹시 여행 가더라도 우산 꼭 챙기셔야 되고요. 비 많이 올 거예요. 좀 일기예보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다음에 제가 서진시대 계속 지켜보다가 또 텔레그램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또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